우리나라는 3개의 특별자치구역, 8개의 도, 6개의 광역시 등 총 17개의 시,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한 지 20주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자치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집행의 권한은 중앙 정부에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 집행의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없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주도형 중앙 집권 방식으로 멀쩡한 보도블럭의 교체나 당장 급하지 않은 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불필요한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책 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